그걸 국어로 정확하게 옮기고 그 다음에 국어를 보면 영어로 정확하게 옮길 줄 아는 회화를 잘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help 돕다. 도왔다는 여기다 ed를 붙이면 됩니다. help 돕다의 과거형 ed를 붙여요. 이건 과거의 뭐야? 불규칙적으로 변해요. cook 요리하다 한번 따라해봐. cook 짧게 cook. cook 요리사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cook입니다. 요리사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는 요리사야? 그러면 he's a cook 그럽니다. 난 요리 잘해? 그러면 I'm a good cook 그렇게 말합니다. 너 요리 잘해? Are you a good cook? 이렇게 말을 합니다. cook 하면은 요리사도 되고 요리하다도 됩니다. In the kitchen 부엌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라고 합니다. 영어에는 한 단어짜리를 단어라고 합니다. 단어 하나로 되어 있는 낱말을 단어 헛단자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로 되어 있는 걸 단어라고 하고 이렇게 두 개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라고 합니다. 구 뭐라고요? 구. 그래서 이것을 명사 앞에 붙은 안에다, 밖에다, 위에다 이런 것을 전치사라고 합니다. 전치사 앞에 붙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전치사가 그래서 방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 뭐 아래 있느냐 여러 가지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 전치사입니다. 따라서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전치사구라고 합니다. 자. 자, 그 많은 국어적인 그 국어 용어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은 다른 선생님 강의를 알아들 수 없어. 왜냐? 한국 선생님들은 그런 해괴망측한 용어를 너무 좋아하거든. 나는 아주 싫어해요. 아주 혐오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영어를 잘 배우는 게 중요하지. 그런 국어를 막 가르쳐가지고 어려운 말을 써가지고 한국 학생들에게 스트레스 주는 건 질생이다. 내가 그랬거든. 내가 중학교 때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한국 현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지 내 강의를 위해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내 강의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인터캐치랑 부엌에서 끝! 이미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걸 끝!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는 뒤에가 동사 원형이 오면서 뭐뭐 할 것이다. 아까 미래 시제에 씁니다. make가 만들다. make 만들다. make가 뭐야? make가 뭐? 그때 make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make는 만들다. parents. parents. parents를 갖다가 parents 이렇게 무식하게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 많아요. 이건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S가 어떻게 치가 됩니까? S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parents S는 영원히 씁니다. S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Z로 발음을 낼 때가 있어요. Z로 발음이 날 때가 있지만 Ch로 발음 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으니까 이것은 parents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이제 자 사쇠를 가지고 사쇠 여기 보면은 사쇠가 이렇게 단조라서 그래서 사쇠를 가지고 하면은 어려우니까 오쇠를 가지고 설명한 다음에 사쇠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책을 갖고 있는 그 책만 보면 됩니다. 그 책만 보면. 자,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 한번 따라해봐요.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 안 따라해.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언어는 쓰면서 하는 학생 있어요. 이거 인생 망치는 겁니다. 영어를 쓰면서 공부하라고 하던가요, 여러분? 그 선생님은 절대 영어를 못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학만 쓰면서 하세요. 영어는 쓰는 게 아닙니다. 영어는 입으로
입으로 나는 절대 쓰지 않아요. 절대 쓰지 않아. 예? 절대 쓰지 않아. 입으로 정확한 발음으로 공부를 하세요. 정확한 발음으로 공부를 합니다. 발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따라가요.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 하면 지구는 돈다 태양 주위를. 그러면 지구가 완전히 혼자 돌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 자동사라고 하며 한국어에서는 일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질문하기를 삼형식에서 주어는 뭐야? 삼형식에서 주어는 동사하다 목적을 이게 이 목적을이 있거든. 를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 지구는 돈다 태양 주위를 있으니까 선생님 삼형식 아닌가요? 이렇게 국어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영어로 생각해봐요. 지구가 도는 것은 완전히 혼자 도는 거지 지구가 어디에 막 동작을 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구가 완전히 혼자 돈다 해서 완전 자동차 그러므로 일형식입니다. 그 질문 많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형식이란 말은 중요치 않고 해석도 해석이 중요하고 해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동사의 종류와 자동사냐 타동사냐 그래야지 일형식이냐 삼형식 일형식에도 저렇게 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을을 안 쓰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봐봐요. 지구는 돈다 태양 주위를 그랬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지구는 돈다 태양 주위로 그랬다고 합시다. 그럼 그때는 몇 형식이나 할까요? 태양 주위로 돌아. 그러면 또 삼형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국어를 가지고 몇 형식이다 하면 안 돼요. 동사가 혼자 하느냐 다른 대상에게 가하느냐 이걸 보고 자동사나 타동사나 판별해야지. 이건 태양 주위를 있으니까 삼형식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나는 사과를 먹는다. 먹는 동작 직접 하잖아요. 사과가 직접 나에게 들어가. 그런 것을 삼형식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여기는 지구는 돈다 태양 주위로 해도 되고 태양 주위를 해도 되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여기에 를 하든지 로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구는 도는데 혼자 도기 때문에 이걸 완전 자동사로 하지요. 완전 자동사란 말을 몰라도 좋아. 그냥 해서 지구는 돈다 태양 주위를 이렇게 해석을 잘하고 국어를 보면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 이렇게 영어로 말을 잘하면 됩니다. 자, 그는 의사이다 되다 이 형식은 주동복 주어는 보이다 되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다까지 하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해. 그게 뭐야? 의사, 교사, 변호사, 판사, 무슨 사업가, 아빠, 선생님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보다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동사 혼자 하기는 하되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하다 해서 완전 자동사다. 자동사는 자동사인데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해. 그래서 불완전 자동사 이것을 우리 말에서 우리 한국 문법에서 이형식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는 의사가 되었다. 이게 바로 3인칭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를 쓰면 현재 의사가 되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게 사수에서 has become이 has become을 설명하려면 엄청 시간이 걸려. 현재 완료도 알아야지 3인칭도 알아야지 과거 분서도 알아야지 엄청 어려워서 내가 원고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작년에 의사가 되었다 바꿔가지고 이걸 became으로 바꿔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출판사에서 여기를 안 바꾸고 해석만 바꿔놨어. 해석만 바꿔놨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제 두 가지를 가르쳐줄 테니까 잘 들어요. 그는 의사가 되었다. 이 문장은 그는 의사가 되었다. 여기서 끝내버려. 여기서 끝내버리고 그는 작년에 의사가 되었다. 여기다 문장 하나 더 써보세요. 뭐라고 쓰냐? 뭐라고 쓰냐면 he became 되었다. 과거를 써야 돼 이제 이렇게 became a doctor 해놓고 작년에 last year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단어까지 정리해놨거든. 이렇게 become, 과거는 became, 작년에 이렇게 넣어놨어. 이렇게 아니 넣어놨는데 원고를 여기를 안 고쳐서 이거 고치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를 안 고치고 여기만 고쳐놨어.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이기 위해 배워버리세요. 두 가지를 어떻게 됐나? 순서 이렇게 돼야지. 이기 위해 두 가지를 배워보라고. has become 현재 의사가 되었다 그런 말이야. 또는 최근에 되었다 그런 말이고, became면 작년에 의사가 되었다. 이렇게 작년이란 말이 있으면 과거를 쓰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배우는 더 좋은 효과로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다음 육수에서는 이거 하나로 통일하겠습니다. 다음 육수에서는 자 여기 보세요. 3형식 주동 목이었습니다. 그러면 주어는 동사나 목적을, 나는 쓴다 이메일을 이렇게. 그리고 컴퓨터에서 이건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죠.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고요. 나는 쓴다 이메일을 해놓고 이것은 형식에 들어가지 않죠. 그런데 우리 말에서 형식을 다 따지기 때문에 골치 아픈데 형식은 우리 영문법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나는 쓴다 이메일을, 벌써 이메일을 쓰니까 타 동사가 됩니다. 근데 문장이 성립돼요. 이걸 완전 타동사다. 그래서 삼형식, 우리나라에서 삼형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이 컴퓨터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구라고 그래요. 구. 두 개 이상 되어 있는 걸 구라 하는데 이것을 전치사가 있으니까 전치사 구라고 하기도 하고, 쓰기는 쓰되 컴퓨터에 쓰니까 동사를 꾸며준다 해서 이를 부사 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그런 말이 영어를 어렵게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써놨지만 써놓은 것은 다른 선생님들 수업할 때 알아먹으라고, 이해하라고, 다른 책을 볼 때 이해하라고 써놨을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컴퓨터에서 뜻만 알면 된다는 말이에요. 뜻만 알면 돼. 알겠어요? 이거 몇 형식이 몰라도 괜찮아. 다만 해석하면 돼. 나는 쓴다 이메일을 컴퓨터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몇 형식이냐? 말아 맞추라는 시험이 나온다. 그 영어 선생님이 아니야. 그 영어 선생님이 아니지.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왜냐? 형식은 영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어에 아예 존재하지 않아. 이게 자동사냐 타동사냐 그건 영문법이 있죠. 그래서 이메일 쓰기 때문에 타동사이죠. 보충해주는 말 필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를 완전 타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난번 책에서는 이제 사서에서는 어떻게 해놨냐면 사서에서는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보면 이제 사서는 단촐합니다만 have finished 이렇게 finish가 끝마친다거든. 그런데 have finished는 지금 끝마쳤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나는 끝마쳤다, 지금 끝마쳤다 이메일 쓰기를 컴퓨터에서 이게 좀 어려웠어. 그래서 5수에서는 더 쉽게 바꿔 놓았습니다. 나는 끝마쳤다 이메일 쓰기를 컴퓨터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러분 책 5수에서는 이렇게 나는 쓴다 이메일을 컴퓨터에서 이렇게 쉽게 바꿔 놓았습니다. 자, 엄마는 샀다 나에게 자전거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자전거 엄마한테 팔아먹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나는 엄마는 사주셨다 그래야 돼. 엄마는 사주셨다 나에게 자전거를. 그렇기 때문에 사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수여 동사다 그렇게 말해. 그런데 이게 수요동사라 하면 쉬운데 우리 한국에서는 사형식동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 형식이란 말을 왜? 영문법이 아니니까. 그런데 일본에서 와가지고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와서 수많은 한국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책을 공부할 때 또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들을 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턱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지 나는 아주 싫어해. 그래서 엄마는 사셨다 자전거를 하면 다